자, 이번 시간은 134페이지에 31번이죠.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2016년 7월 16일에 기결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우리 판례는 2015년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1번 소송에서 증언하여 줄 것으로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2번이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가 뭐냐? 교통비, 여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통비, 여비, 일실 소득 정도는 줄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 정도 죽이라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나머지는 다 뭐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3번 장래의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첩관계입니다. 반사회적 무효고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는 거 가능해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그렇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금전을 받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답은 2번입니다. 32번입니다. 법률의 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따라서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번 법률행위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효과 의사야 따라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부당해요. 그러면 부당하다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 무효율을 다쳐야 되겠죠. 따라서 그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계약 자유 원칙상 그 계약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매매 계약서상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했더라도 법원이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요. 그러면 의사가 명확한다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해석 기준으로 쓰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법률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가 된다. 법률행위 해석은 옳은 것입니다. 이게 답이 뭐죠? 두 개입니다. 두 개. 아이고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복수 정답이 나왔네. 이 집에 대해서 3번과 5번. 5번을 제가 아마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해서 X 지문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실수한 것 같고요. 자, 우리 통설과 판례에 따른다면 법률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과 5번에서 두 개고요. 답은 뭐죠? 3번과 5번에서 답이 두 개네요. 3번, 5번 두 개가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33번입니다.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공공시 XX동 969의 39에 있는 100평방미터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목적물의 지분 등에 하나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공공시 XX동 969의 36에 있는 100평방미터를 토지로 표시하였다. 판례할 때 다음 설명이 가장 타당한 거죠. 그러면 요 당사자의 의사는 갑토지인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표시했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문제가 뭐냐면 33 전반부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했다죠. 그러면 이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만약에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거 우리가 오표시 무효 원칙인 거고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따라서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고 갑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착오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타당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나 A,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합니다. 2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X.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거고요. 3번도 1번과 똑같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4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역한 대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인 B 명의로 격리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격리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죠. 5번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 기출문제 풀어보죠.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2번 상속이죠. 2번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지명 채권을 양도해요. 채권이 변동되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걸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하죠. 기억은 맞네요. 니은번 해약 금으로서의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 뭐가 있나요? 계약금 계약, 그다음에 대물 면제, 현상 광고, 보증금 계약.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디귿번 무권 대리행의 추인은 단독 행위 맞는 질문이죠. 점유 취득 시에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따라서 승계 취득이다. X 올바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네요. 3번 준법률행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법률행위는 뭐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 준법률행위 뭔가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요네 가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억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네번 채무승계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 디귿번 채권 양도의 통지,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리을과 미음은 사실행위죠. 준법률행위입니다. 다 준법률행위니까 답은 5번이네요. 4번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업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조건이다. 맞는 질문이지. 니은번 교환은 불요식행위고, 디귿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X네요. 니은번 교환은 불요식행위죠. 그죠? X입니다. 1번 신탁행위는 대표적인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대표적인 신탁행위니까 기역 리을에서 1번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이죠. 자, 요물계약이 1번입니다. 자,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거든요. 따라서 그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의 인도는 법률행위 계약에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6번 단독행위로 할수 없는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왜요? 채무인수는 계약이죠. 7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니은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7번 소유권의 포기와 리을도 유언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5번이 답이네요. 8번 문제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죠. 왜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9번 문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동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니은번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답은 1번입니다. 디귿번 유언이나 리을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에서 1번이 답이네요. 9번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5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법률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왜요?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겠다고 했다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넘기셔서 11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만일 정소유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세금 회피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역, 도박, 반사회적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 자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죠. 제한하게 되면 반사회적이니까 니은번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먼저 반사회적인 거죠. 미음번도 반사회적입니다. 이런 거죠. 읽어보면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에요. 그래서 답은 일단 뭐죠? 2번이거든요. 근데 디귿 리을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디귿은 아무 문제 없죠.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유 경비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뭐 평생 동안 이러면 반사회적이겠지만 일정 기간은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드려봐 많이 있죠? 비자금은 속조를 은닉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2번이죠.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된 수준의 실비를 보존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효죠. 14번입니다. 반사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왜요?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다만 강박을 이유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을 뿐인 거죠. 15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요. 일단 4번이 답이죠. 왜요? 변호사가 아닌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고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 하는 거죠? 반사회적인 거죠. 16번 문제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2번 보시면 부척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1번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3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 뭐 양도세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세금 회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4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 회피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 체결한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유는 요 처분을 위임했다 대리권 수유하는 숙권행위는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죠. 15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답이 너무 쉽죠. 4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자, 16번입니다. 자, 우리가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 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우리 판례는 채무자의 행위를 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이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만약에 금전 채권자가 아닌 특정물 채권자인 경우에는, 채무자 행위를 채권자 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 행위를 사행위라는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금전 채권자가 아닌 특정물 채권자는 채무자 행위를 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할까요?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 이중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일단, 갑과 을근의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채권자인데, 이때 을이 채권자로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을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 특정물 채권자인 거죠. 따라서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중 매매 계약을 제일 매수인이 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16번 보시면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5천만 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 병에게 8천만 원을 매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을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7번이죠. 불공정한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도 불공정한 법리에 관한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 답은 2번이네요.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18번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5번이 답이죠. 왜요? 주는 것과 받는 것과 아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지. 매매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19번 옳지 않은 건데 5번이 답입니다. 왜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죠. 그죠? 박스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 무상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상 증여, 증여와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네 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서 무효예요.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될수 없다. X고요. 답은 1번인 거죠. 디귿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균형을 잃은 법률 행위는 공박경설 또는 무경험 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X. 추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1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입니다.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에서 1번이 나옵니다. 2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 2번.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를 이유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주택거래사 기출문제인데 갑자기 중개수수료가 나왔네요. 3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인간 본성의 반응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허위로 수사기관의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어요. 뭐 정당한 증거이면 그 대가가 보수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겠지만 허위로 진술하기로 했다면 대가가 부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바로 반사회적에서 무효겠죠. 따라서 허위로 수사기관의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이죠. 물론 왜 어렵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렵든 어렵게 나오면 궁박이므로 5번은 X가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60번지와 90번지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다. 갑과 을은 집원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 소유권 을 명의로 이전되었대죠.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지금 당사자의 의사는 뭐예요? 90번지. 계약서에 쓰인 것은 뭐죠? 60번지고, 문제에서 90번지를 그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했죠. 그러면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쌍방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자연적 해석에 들어간 거죠. 뭐죠? 오표시 무효원칙. 따라서 60번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무효고 90번지를 다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사례처럼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니까 을은 60번지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2번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도 X고 3번 그러면 이 사람들은 90번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3번 을은 갑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물론 을의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4번. 갑은 을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에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소의 Y 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갑은 Y 토지가 하나 위 매매 계약 원인으로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맞춰주었다. 이 가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반복적이죠. 장반관의 의사는 갑의 토지, 계약서에는 뭐죠? Y 토지로 되어 있고, 쌍방관이 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지문이 나와 있죠.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을은 갑에게 X 토지, 아니, 갑에다.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옳은 지문이고요.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 자연적 해석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사실행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 법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X죠. 사실행 관습은 법칙으로 효력은 없는 거죠. 2번.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냐면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와 상대방이 없는 경우죠. 따라서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3번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해서 법률행위 성립하긴 했지만 그 의미를 알수 없을 때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을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 보충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문제가 되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했겠죠. 말 그대로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달리 인정할 수가 있겠죠. 5번. 계약 당사자 쌍방이 X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 착오로 Y 토지를 기재하였다면 오표시 무효원칙이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니까 Y 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의사표시가 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